자, 스타트 3구 좌익수 앞에 떨어지 않다면 2루자 3루 들어서 홈으로 들어오죠. 이대형 선수는 이미 스타트를 끌었어요. 네. 편안하게 한 점 나지완의 1타점 적시타. 자, 결국 나지완 선수가 불리한 카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네, 1대0. 그렇습니다. 역시 중심 타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투아웃 이후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나지완이 노볼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도 안타를 만들어줬고 이미 스타트를 끊은 이대형 선수는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추루는요. 네. 거의 대부분 빠른 선수를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득점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